아니면 차단. 콘센트를 어디다 여기 케이블을 삽입하고 일반적으로 전기차 실제는 이걸로 하는데? 예, 스마트폰으로 충전되고 있고 시간이 되고 충전이 끝난 다음에 운반 기능이 통합되어 있는 운전 의료기기고요. 가장 큰 특징이 안에서 바로 실제 촬영이 가능하다는 점.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혁신 지향 공공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숨가쁘게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기업은 이에 혁신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면 공공기관이 이를 첫 번째로 구매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조달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기업에서 수요처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같이 조달청에서 혁신 제품, 시제품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에 있어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감한 혁신으로 기술 개발에 정진해 주십시오. 정부와 2인 3각으로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갑시다. 훌륭한 기술이 있어도 시장에서 애로점이 많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장 창출과 글로벌 도약의 꿈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혁신 시제품 테스트 기관 설명입니다.